안녕하세요. 콩지뜨개 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뜨기 원용 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코바늘로 편물을 뜰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네모 편물과 원형 편물. 이 둘은 모양이 다른 만큼 시작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이 네모 편물은 사슬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을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베이스로 쫙 깔아준 다음 각각의 사슬에서 코를 주워가면서 좌우로 왕복하면서 쭉 떠주게 되고요. 이 원형 편물은 여기 정중앙에서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빙글빙글 동그랗게 떠줍니다. 물론 사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용 빈도도 낮기 때문에 이건 필요할 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원형 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원형 코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줄고리와 두 줄고리.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두 줄고리는 9버전 또는 오리지널 버전이고, 이한 줄고리는 신버전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고리를 조여줘야 하는데요. 두 줄고리는 고리가 두 줄인 만큼, 한줄한줄 순서대로 당겨가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여져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이한줄 고리는 고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실끝을 이대로 쫙 당겨주기만 하면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한줄 고리를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데도 주변에 보시면 두줄 고리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콩지도 사실 그중 한 사람인데요. 아니 왜? 일링이 더 편한데. 그 이유는 순전히 두 줄고리가 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양한 뜨개질을 하다 보면 반드시 두 줄이 아니라 한 줄고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고리를 쓰던 사람도 결국은 이한 줄고리를 익히게 된다는 거, 익히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만약 지금 처음으로 코바늘뜨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처음부터 이한 줄고리를 익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두 줄고리도 궁금하다 하시면 뭐 나중에 언제든지 뭐 배우시면 되니까요. 뭐둘다 배운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원형코 만들기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두 줄고리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과정을 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실 가닥을 오른쪽으로 놓고, 손가락에, 자, 바깥쪽 방향으로 감아주시는데요. 우리가 뭔가 흔히 레버 같은 걸 돌릴 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돌리죠. 또는 뚜껑을 열 때, 열리는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고, 두 줄고리이지만, 손가락에 걸리는 실 가닥은 세 가닥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자, 이때 바늘을 보시면 이렇게 뒤집힌 상태가 아니라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 줄링은 반대로 되기 때문에
두줄거리는 엎드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워 있는 상태로 바늘을 넣어서 자, 맨 끝에 있는 실가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두 줄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거리를 잡고 바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7개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개수의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 고리를 당겨서 이 구멍을 조여주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아이를 당겨주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힘껏 당겨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개의 고리가 모두 조여지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조여지고 안쪽에 있는 가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당겨도 물론 가끔 실에 재질에 따라서 두 가닥 모두가 당겨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실은 이런 식으로 다 조여지지 않고 고리 한 가닥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한꺼번에 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이실 가닥을 살짝 당겨서 바깥쪽 고리를 확인합니다. 이 아이가 움직였죠? 그래서 이 바깥쪽 고리를 이용해서 안쪽 고리를 이런 식으로 당겨준 다음 다시 한번 실 가닥을 조여주면 이렇게 두 가닥 모두가 조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줄 고리보다 살짝 불편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두줄 고리를 이용한 원형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줄 고리 원형코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만드는 과정 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한줄 고리도 마찬가지로 실 가닥을 오른쪽에 놓고 손가락에 실을 감아주시는데요. 한줄 고리의 경우에는 실 가닥을 살짝 여유 있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에 실을 감아주시는데 두줄 고리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았었죠? 뒤쪽으로? 그런데 한줄 고리는 반대입니다. 자, 실을 뒤에 놓고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자, 그리고 바늘을 넣어주시는데, 두 줄고리의 경우, 이렇게 바늘이 누워있었죠? 배를 보이고. 하지만, 한 줄고리는 반대로 엎드립니다. 자, 요거는 두 줄고리, 한 줄고리는 이렇게 헷갈리신다고요? 자, 이실 가닥을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왠지 바늘도 이렇게 엎드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닮아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두 줄의 경우, 자, 이렇게 실이
이런 식으로 왠지 바늘을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딱 닮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한 줄. 이렇게 감고 바늘이 왠지 엎드려야 될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실 가닥을 가져와서 돌려줍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실 가닥을 나를 향해 감아준 다음 바늘을 엎드려. 실 가닥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실 가닥을 이 구멍 사이로 가져오시면, 짜잔! 이렇게 한 줄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때 요실 가닥을 이 손가락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잡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신 다음, 자, 이제 이 고리를 조여주시는데, 그냥 쭉 당겨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두 줄고리보다 편리한 한 줄고리만의 특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해주시면 한줄 고리를 이용한 원형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두줄 고리나 한줄 고리 모두 완성된 모습은 똑같습니다. 단지 고리를 몇 개로 시작했느냐 그 부분이 다를 뿐 코가 완성된 모습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사용 용도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그런데 다양하게 뜨개질을 하다 보면 반드시 두 줄보다는 한 줄이 훨씬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우 굵은 실을 이용해서 원형 코를 만들 때가 있죠. 자, 바로 이럴 때두 줄보다는 한 줄이 훨씬 편리한데요. 자, 그럼 먼저 두줄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가락에 실을 감고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이제 고리를 조여주시는데, 자, 먼저 실가닥을 당겨서 바깥쪽 고리를 확인한 다음 이 아이로 이 안쪽 고리를 당겨줘야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고리를 당기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면 실이 워낙 굵기 때문에 이 짧은뜨기를 뜨고 나면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링을 당기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가면서, 이샤! 이렇게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 자, 물론 코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들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줄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 자, 이 실가닥을 그냥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고리가 조여집니다. 자, 그리고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자, 두줄 고리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한줄 고리를 알아두면 바로 이럴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줄고리가 편리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바로 사각형 뜨기의 원형 코 만들기입니다. 사각형 뜨기는 곧 자료가 준비될 예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 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코에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한 다음, 자, 이 고리를 조여주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당겨주시면, 자, 간단하게 구멍이 조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뜰 때도 이 구멍을 조이기에 두줄 고리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한줄 고리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누구나 개인차는 있겠지만, 콩쥐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매우 굵은 실을 이용하는 경우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뜰때이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한 줄링을 사용합니다. 왜냐? 굳이 불편하게 두 줄링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줄 고리가 두줄 고리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과연 두줄 고리는 장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때 편리할 때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아주 가는 실을 사용할 때는 또한줄 고리보다는 두줄 고리가 편리합니다. 물론 모든 게 개인 차이겠지만, 홍지의 경우에는 뭐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 실이 워낙 가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한줄 고리로 자, 링을 만들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잡고 짧은뜨기 하는 게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하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 두줄 고리의 경우, 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두 줄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느낌이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떠주는 게 훨씬 짧은뜨기가 안정감 있게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이 링의 길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봐서 바깥 거리를 확인하는 것도 쉽고요. 자, 실이 가늘기 때문에 잘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닥이라고 해도 구멍을 조이는데 뭐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두줄 고리를 굳이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두꺼운 실은 한줄 고리, 가는 실은 두줄 고리가 편리하다. 뭐, 이 정도의 편리성의 차이. 결코 안 된다가 아니라 좀더 또는 훨씬 편리하다라는 거. 그러나 한줄 고리 쪽이 쓰임새는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라고 한다면 한줄 고리를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형 코어 만들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까지 샅샅이 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의외로 이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굳이 구구절절 길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형코 만드는 방법은 각각 클립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으니까요. 작업을 하실 때는 짧고 간결한 클립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 링크가 나가고 있죠.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홍지는 여기서 이만 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